이렇게 앉아서 공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도를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지 말고 결과 어찌됐건 이 아이가 학습했는지를 봐줘라. 오케이? 그쵸. 이 자세로 딴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이 자세로. 맞아. 맞아. 이게 뭐 혼나기를 하나, 나 그런 거 뭐. 되게 잘해.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인출할 수 있고 직접 할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되게 그렇죠. 온라인 중요한데. 학습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초등생들한테 실은 학교에서 나오는 시트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엄마가 또잘 봐주고 있어서 잘 정리하는 거가 있는데, 실은 그 애들 시트지 어떻게 점검해 주고 계세요? 일단은 그 성향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최종 결론만 봐줘도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했나 엄마랑 같이 살펴볼까? 저학년은 같이 봐줘야 되죠. 근데 고학년은 그냥 결과만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근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도 시트지를 학교에 내야 되는데, 물론 온라인 영상 쳐서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긴 사셔서 올리고 하지만, 막 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직접적 feedback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냉이가 전부니까, 부담감이 없거든요. 또 잘할 이유도 별로 없죠. 칭찬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엄마의 칭찬은 진짜 중요한 것 걔네 같긴 해요. 입장에선 강화가 없으니까. 그쵸. 뭐 잘하나 또, 안 하나 똑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인데, 이거는 좀, 저도 많이 썼던 방법인데, 책을 다 밑줄 치고 다 암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진짜 중요한 거세 가지만 뽑아볼까 해서 1번, 2번, 3번 체크하고, 밑줄치기. 그쵸, 밑줄치기라든가, 그 다음에 별표 쳐서 1번, 2번, 3번.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한 거, 옆에, 이 페이지에서. 또 끝날 때, 이 페이지 넘어갈 때, 아, 여기선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했지. 그 다음에 이게, 이거, 이게 중요했지. 이런 걸 만들어두면, 나중에 복습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아, 이 페이지에 치면 세 가지였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밑줄치기 이거, 이거, 할게. 이거. 이건데, 애들한테 그세 개를 적게 하는 거. 그러니까, 따로 적으라는 게 아니라 그책 위에다가 표시하고 적게 하는 거. 어쨌든 직접 하게 하는 그쵸. 일환이네요. 직접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하냐면, 이거 매일은 약간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3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어제 오늘 해서, 그러니까 무슨 과목에 대해서 그 교과서 같이 하나를 보고, 정해서. 하나 정해서 좀 랜덤하게, 이거 네가 쳤는데 한번 이거 좀 설명해 줄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인출할 수 있는, 네. 말하기 하기는 계속 강조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쉽지만 잘 되게 안 되는. 진짜 효과가 큰 거예요. 그것도 잘안 이거는 되는. 고액과외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잖아요. 그쵸, 그쵸. 아까 인출하기. 인출하게. 그리고 이거는 실은 이제 저희 집의 약간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집은 금요일날 애들이랑 같이 이번 주에 한 거에 대해서 짧게 좀 시험을 좀 내주고 있어요. 쉬어. 머리 아프죠.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애들이 배운 거를 이제 인출하고 또 피드백하는 데 되게 중요한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너희들 일주일 동안 선생님 없이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정리해볼까?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시험 볼때 되게 주의할 점, 죄송합니다. 시험 볼때 주의할 점은 애들한테 인출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진 않아요. 또뭐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이 되게 시험 보는 시간을 좀 즐기기도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단기 보상을 넣죠. 그래서 우리가 왜그 심리학에서 외적 보상이 좋냐, 내적 보상이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외적 보상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이미 그쵸? 심리학에서도 그게 드러났는데, 내적 보상은 왜막 동기, 그 다음에 뭐, 너의 미래를 생각해. 근데 우리가 당장 미래라는 게 뒤에 보이지,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외적 보상으로 뭐 스마트 시간 늘려주기. 뭐 그쵸?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한번 좀쭉 뽑아낼 수 있는, 이번 주에 배웠던 걸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좀 부여하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문제 출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 출제는 애들 수준에 맞게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이라는 게,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응용, 이렇게 C가 있으면 보통 B와 C를 중심으로 내는 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러면 애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교재를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쵸. 시험, 학습지? 학습지라든가, 그러니까 문제집, 문제집. 문제집이라든가, 또는 그 교과서를 활용해서, 애가 좀 성적이 좀 낮다,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가장 기초 단계와 중간 단계 섞어주고, 좀 성적 수준이 좀 있으면 중간과 높은 단계에 섞어줘서 애들이 좀 자신감을 느끼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 보상으로 이제 선택권을 두 개를 두거든요. 그래서 불금을 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불금은 자기네들끼리 12시 넘어서까지 뭐 TV도 볼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뭐 게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옵션은 간식을 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셋다 잘하면. 됐다. 일정, 아까 합정. 그러니까, 물론 혼자이신 분은 이제 혼자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심플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의 점수를 내서 1코스, 2코스 이제 이렇게 통과하게 하면 생각보다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복습의 의미로 해주고 싶었는데 했는데 되게 좋아요. 통과 막 이러면서요. 막 간식 고르는 거 재밌어 하고. 그쵸. 밑에 거실 이거 미치네. 나 너무 40몇점 올랐어.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요. 네. 실은 온라인 수업 환경은 부모님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은 애들의 그 수고와 그 애들의 어려움은 아마 공감 잘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근데 어렵고요. 쭉갈것 같고. 당분간 계속 할것 같고, 실은 코로나 이후는 정말 많이 바뀌잖아요. 바뀔 것 같아서 이거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효과를 높여주는데,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인출하고 또 피드백 받고 직접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제가 제안드렸던 게첫 번째는, 매번 들으면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칠치기. 밑줄치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한 수업 들었으면 중요한 거세 개, 네개 정도 꼭 표시해 놓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주셔서 발표하게. 한번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세 번째는 이거를 쭉 정리할 수 있는 일주일 단계라든가 그런 쭉 정리할 수 있는 한번 나름의 세리머니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 잘했으면 축하도 하고, 좀 이왕이면 좀쉴수 있는, 좀놀수 있는 그런 끝낸 시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못했다고 너무 잡진 않아요. 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부모님도 기분 나쁘고 애들은 시험이 더 싫어지거든요. 근데 실은 시험을 통해서 애들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고 또 점수를 잘 받으면 정말 기분 좋아하거든요. 막 자기 100점 맞았다고 막 그러고. 네. 현장에서 이러한 몇 가지만 좀 도입하셔도 효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온라인 수업은 이제 같이 가야 돼. 이제 핵심이다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효과를 낼까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모두 아자합시다. 아자합시다.